런천 미트랑 스팸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갖고 런천 미트 에이 비싸니까 런천 미트 먹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스팸, 리챔, 런천 미트 세 개의 통조림을 갈아보자. 스팸은요 돼지고기가 92.44%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제수와 정제 소금과 백설탕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리챔 볼게요. 자 리챔 말이죠. 돼지고기가 91%입니다. 애초에 스팸보다 한4% 정도 가량. 예. 하지만 이제 마지막 대망의 런천 미트 롯데 제품이군요. 돼지고기 36.36%. 나머지는 뭘 담당하고 있냐? 닭고기가 32.14%. 거기다가 옥수수 전분과 대두 단백, 백설탕, 정제 소금 등등. 맛의 차이가 왜 날까요? 결국은 돼지고기 함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리챔과 스팸은 90%를 넘어서지만 37% 조금 안 되게 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런천미트가 예전 싸구려 해민 부농 소세지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 근데 애초에 런천미트는 내가 많이 잘안 먹어서 그런지 뭐잘 모르겠네. 거기서 이제 뭐 밀가루 향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나는 이것인데 난 진짜 그 저는 좀 주전부리 이런 거 씹어 적히는 거 좋아해갖고 가서 육포를 사거든요. 예.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뭐장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육포가 세상에 막 진짜 종류가 막 20가지 막 이래버려. 육포 코너에 가면은 일일이 뒤집어가지고 소고기가 얼마나 함량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돼. 졸라 귀찮아요. 어떤 뭐닭뭐뭐 돼지고기로 만든 그런 육포도 있고 잘못 집어오잖아. 집에서 먹으면은 그 육포가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항상 육포는 코주부 육포가 최고다. 근데 코주부는 조그맣게 안 팔아. 예. 대량으로 사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육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섞는지 모르겠어. 런천미트 명절 선물용으로 가성비 좋아. 아니죠. 근데 런천비트를 선물 받은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봐가 좀 몇천 원더 보태갖고 어? 몇만 원더 보태가지고 스팸 주지. 아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걸요. 마치 통조림도 그저 참치도 동원 참치가 아니라 마일드 참치 선물 받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예. 스팸으로 선물해 주는 게 최고죠. 명절에는 스팸이 국룰이지. 런천 미트는 좀 런천 미트는 비린내도 나고 해서 강추기용급으로 좋음. 아 그래요? 적당한 걸 선물로 줄 정도의 사회생활력이면 강추죠. 안 주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그 곡성의 비하인드인데요. 예, 그이 배우분 쿠니무라 주신가? 예, 이분이랑 나랑 닮았다는 그 코트 닮은 걸 월드컵에 항상 나오시는 분인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예, 한국에서 굉장히 또라이 감독인 나홍진에게 걸려서 개고생했다고. 촬영 당시 60대 쿠니무라주는 고관절이 매우 안 좋았는데 추격신 찍는다고 졸라게 뛰어다녔는데 다 찍었는데도 햇빛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몇날 며칠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제 찍었대. 그래서 관절에 좋은 음식 미친 듯이 먹었다고. 일본은 대충 예산 아끼자며 찍고 마는데 한국 감독이 햇빛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찍고 안개가 마음에 든다고 또 찍고 구르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또 찍고. 일본 영화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대우조차도 안 받는다 이거지. 일본에서는 추운 날씨에 폭포 맞는 신을 찍고 추격신 찍는다고 뻥치고 철원까지 올라가서 폭포 맞는 신을 참. 이 과정에서 쿠니무라주는 설득했다고 하지만 촬영 스텝은 물론이고 촬영 장비까지 첩첩산중에 올린 다음 쿠니무라주는 설득했다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나 때문에 스텝들이 다 같이 고생하고 이미 스텝들은 그 무거운 장비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다 올려놨는데 거의 그냥 뭐 반강제적으로 했네. 어쩔 수 없이. 쿠니무라준한테 스태프들 손 저기 그 계곡에 그손 갖다 대면서 나이저보 나이저보 그랬대. 설득이고 지랄이고 아이 씨발 저 촬영용 크레인 어떻게 끌고 온 거지 하면서 죽기 살기로 촬영했다고.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지. 근데 이게 나름 감명 깊었는지 존나 빡셌다. 한국 영화의 힘이 뭔지 느꼈다. 감독도 힘있고 배우들도 훌륭하고 존나 빡셌지만 이라고 얘기했대요. 진짜 악마는 다른 곳에 있었어.
아이콘 레전드는 이거 같은. 아 이거 개 같은 그 TV 프린가 뭐 그거 아니야? 지난 주말에는 이제 지방으로 행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매니저랑 저녁 먹으려고 설렁탕 집에 갔는데 진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내 이모한테 이모 저는 저 특으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모가 아 특으로요. 야 준현 씨 설렁탕 특으로 잡아라. 그 준현 씨 아직 개그맨 할 건데 그 고기도 많이 주고. 그래요. 개콘 다시 부활한다고? 해봤자지 않을까? 이미 코빅에 밀리지 않았을까? 코빅에 밀리지 않을까? 누가 돌아갈까? 아무도 안 돌아갈걸? 왜? 굳이? 개콘에서 그 주목 못 받고 시청률도 계속 떨어져가고 자존감 완전 바닥치고 그러던 시절에 개콘이 없어져준 그 없어져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대박 났는데 죄다 100만 우습게 찍는 그 능력 있는 개그맨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즐비한데 굳이 그거를 접고 다시 개콘에 들어갈까요 그들이? 한이 맺혔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PD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재밌어도 PD가 재미없어 버리면 안 된대잖아. PD 입맛에 맞춰갖고. 그리고 SNL이 훨씬 재밌지. 다시 살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다시 살려봤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고 시청률도 아예 안 나올걸요? 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해지기 전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 춘절에 불꽃놀이 어여 낭만의 서부시대 딸배 넷플릭스에 나오는구나 원피스 실사판이 과연 과연 존망할 확률 10%. 그냥 AV물 만드는 게 더 흥행할지도 AV물 고무공 피스톤 압축 프레스 전 국민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냈던 돈 안 받는 조건으로 탈퇴하라면 할 것임? 저는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5% 합의 소득보장서 갈렸다. 누구 맘대로 씨발 지들끼리 합의를 해? 미친 새끼들아. 20, 30대들한테 물어봤니? 또라이 같은 새끼들. 아니 65세 그 혜택을 받는 건데 그때까지 내가 왜 그걸 내야 되냐고. 존나 불합리해 씨발. 아니 맞아 이거? 제발 돌려달라고 말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안 내게 해줘 이 개새끼들아. 진짜로 아이고 씨발 나라가 실버타운화 되게 가고 있어. 왜 어? 늙은 노인분들을 우리가 부양해야 돼. 씨발 나한테 아무 해준 것도 없는데 개새끼들아. 맞잖아. 아이씨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내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진짜 20대 분들 진짜 죽어나갈걸요? 여러분들은 아예 확정적으로 못 받아요.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개콘이 진짜 부활하는 거야? 어, 난 루머인 줄 알아 진짜로? 개콘 부활하나? 다시 방송 예정 라스트 개콘 뭐야 이거? 진짜 한다고?
라스트 댄스요? 부활 얘기 나오는 KBS 개콘에 다나카가 나온다면. 아니 출신도 다른데 다나카 저기 김경옥님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KBS에서 아니 이미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뉴미디어로 이제 바뀐 지가 한참 됐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진짜 그 수위 개빡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쿠팡에 SNL 같은 그렇게 진짜 대놓고 재미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그 환경에서 공영방송에서 수위 다 지켜가면서 사람들 웃길 수 있을까요? 현재 캣맘들에게 집중 폭격 맞고 있는 유튜버 새덕후. 청설모인가? 다람쥐인가? 설마티 멸종해라 멸종해라. 기어다니는 거 봐. 아이고야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이고야 이 먹이사슬 완전 시청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고양이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 오리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멈췄대. 뭐야 고양이가 우리 새끼 안 잡아요? 또 어떻게 와서요? 고양이도 우리 거기는 못 참지.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아직도 잘못된 문제들은 결국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양이들 75%를 잡아서 중성화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서울의 고양이 75%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잘해봐야 개체수 감소가 아니라 개체수 유지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팀... 그래 캣맘들에게 일침을 가했다가 좌표 찍혀서 4시간 만에 댓글 1만 개 달린 새 전문 유튜버구나. 야 이 캣맘들이 엄청 많구나. 어?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아니 캣맘이 이렇게 많았다고? 아 진짜 존나 일부인 줄 알았어. 난 내 주위 없으니까 캣맘이라는 게. 와 진짜 무섭다잉. 영상 의도를 말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양이 영상 정말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 혐오하는 현상에서 도태된 인간들이 고양이를 죽이고 다니는데 합리화하는 용도로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고양이는 이 정도로 유해하니 죽여도 된다. 보살피는 인간들이 자기보다 못됐다라는 식의 논리로요. 지금도 캣맘과 길고양이는 콜라보라느니 혐오하고 싶어 안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채널에 있는데 새덕후는 새만 찍지 고양이는 왜 건들까? 이런 내용이네. 바로 타이레놀 사러 가줄게.
대단하다 진짜. 문제점을 좀 확실히 인지를 좀 해야 될 텐데 얘가 그 귀엽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뭐 하나 좋을 게 없는데. 먹이만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타깝네. 에이. 캣맘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뭐 이것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 추측이겠지만 에. 정작 저거 자식들은 잘 못 키우면서 빌런들이 많아. 맥도날드에서 완전 무인화 시스템을 시범 테스트 중이라고. 와 지린다 이거. 와 인간이 아예 없는 거야? 지리네 이거. 요즘 무인 계속 늘어나니까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권하솔님이랑 명음만님이랑 황인수님이랑 붙는다네요. 간단하게 스파링 하는 걸로. 시합에 가까운 스파링을 한다고. 간단하진 않겠네. 아니 근데 이 권하솔 선수님은 체급이 다르잖아. MMA 룰로 한다는데요? 될까? 근데 이분이 숨은 고수라고 하더만. 황인수님이 대한민국 헤비급 쪽 이쪽 라이트급인가 이쪽에서 제일 잘 친다고 하던데 맞나? 숨은 고수가 아니라 졸라 세다고 그냥? 아 진짜요? 황인수님이? 순살감자탕 혁명인가 이단인가. 순살감자탕 처음 보는데. 순살감자탕은 사실 발라먹는 재미가 있는 건데 이게 뭐 순살치킨이랑 비유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순살감자탕이라는 거는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굳이 손가락에 묻혀가면서 더럽게 젓가락 뼈에다 쑤셔가면서 벌리고 주리를 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감자탕에 붙어 있는 영양분을 그 뼈 이제 그 부근에 말랑뼈 그 있는 부근에 있는 그 연골 같은 거 긁어 먹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예, 굳이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될까요? 라는 파가 있다면은 아니죠. 순살 감자탕은 굉장히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죠. 예, 뼈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밥 말아서 바로 먹기 너무나도 편하고. 근데 이거는 순살 감자탕은 나는 이건 진짜 난 이단이라고 생각을 드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식 같은 경우는 먹어야 이렇게 먹어야 되는 어떤 그 국룰 같은 게 있어. 고유의 먹는 그 법칙 같은 게 있다고. 예.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감자탕이라는 것은 뼈를 일단 건져내고 밥공기 이렇게 그 위에다가 뼈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하나씩 발라 먹으면서 국이 뜨끈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약간 살짝 미지근한 상태로 변하는 그 과정까지 뼈를 맛있게 먹어치우고 고기를 깔끔하게 먹고 거기다 이제 밥을 딱 말아가지고 먹는 그거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다 국룰인데. 아하. 솔직히 존나 귀찮은데 순살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감자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감자탕이 저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부위가 참 좋던데. 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등뼈찜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살이 뭉텅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뭉텅이로 있는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힘줄 같은 그 녹진한 그 냄새 나면서, 예, 그 식감 되게 좋은 그 부위, 예, 이 부위들을 직접 발라서 그 뽀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이런 구멍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구멍들이 여기다가 이제 젓가락 쑤셔가지고, 예, 주리를 틀어갖고 뼈를 반으로 가르죠.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연골 같은 게 있어요. 가운데 동그랗게 투명색으로 있고, 예, 골수. 그럼 여기 깡냉이 두 개로 요거를 긁어서, 예,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 영양분이에요. 예. 야, 이걸 안 먹는다. 이런 게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그 맛이 저는 안 난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하. 저는 먹다가 뼈 조각 나와도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요? 예. 뭐 생선도 아니고 그냥 푹푹 뱉으면 되잖아. 뼈 없는 감자탕이라더니 이건 성명이다. 감자탕은 뼈 빨아먹는 재미로 먹는 거다. 야, 이 순살 택하신 분들이 많네. 야, 이렇게 우리 카페 그 씹게이들이 많았다는 건가? 아, 좀 충격적인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건 순살 치킨이랑 그 뼈 치킨이랑의 그 대립이 아니야. 치킨이들은 순살도 갈아서 먹여달라. 좋은 얘기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손톱 같은데 요런데 이렇게 국물 살짝 배어있고 거기 이제 막 그 들깨가루 같은 거 살짝 있으면은 주는 그 물 수건으로 쓱 닦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밖에 나와 담배 한 대 쓱 핀 다음에 냄새 한번 이렇게 맡아주는 재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자탕이라는 그 패키지가. 예. 아, 정말 미치겠네. 아, 감카인을 모르시다니. 이거 좀 실망스럽습니다. 에? 그게 감자탕의 낭만이죠. 뼈에 붙은 살 먹으려면 손에도 묻고 주변에도 처먹고 그런 거 싫어해서 그런데. 아니죠. 개걸스럽게 먹어줘야죠. 황해 면정학 마냥. 에? 개걸스럽게 뼈 뜯어줘야지. 그게 진짜 먹는 건데. 아이 정말. 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넘어갑시다.
나 궁금했어. 개가 똥 눌 때마다 주인을 쳐다보는 이유. 아, 내가 지금 똥 싸고 있으니까 누가 공격해도 대처 못하니까 좀 지켜줘. 귀엽네. 진짜야? 꿈보다 해몽 아니야? 어, 민망해서 보는 거 아니야? 잼민이는 모르는 9월 11일 사건. 9.11. 제가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오마이러브라는 화성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여자 그 썸녀랑 통화하고 있을 때 새벽 내내 그때 이 일이 벌어졌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같이 TV 보면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9.11 테러 모르세요? 9.11? 미국판 세월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참사지. 테러지, 테러. 테러에 의해서.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요즘 분들. 그러니까 성격이 같다는 거지. 그런 가슴 아픈 일이라는 점에서 내가 세월호의 그 비유를 한 거지. 여러분들 그거 갖다가 세월호는 좀 아니지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네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긴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물론 뭐 내가 더 정확하게 비유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네 넘어가 주세요. 키 크는 수술의 위험성. 헬스 트레이너였던 김무식. 키 크는 수술 이거 되게 위험하다던데. 예. 짝발될 가능성도 좀 있고 안 좋대. 174였는데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갖고. 174면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니잖아. 근데 병원에서 추천해 주기를 본인은 이제 한 5, 6cm 정도만 올려 가지고 한 180이 되고 싶었던 건데 병원에서 8cm를 올리라 그래가지고 8cm를 올렸대. 뼈 자라는 속도에 근육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이 들리는 까치발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골반 뼈도 뒤틀리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대고리고 1년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아직도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많은 의사들이 이 수술을 뜯어 말린대요. 키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컴플렉스가 엄청 심한 사람들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한대요. 선생님, 제가 장애인이 돼도 좋으니까 제발 수술해주세요. 이런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가족이면 수술을 시키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죽어도 안 시킨다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키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다. 살다 보면 외모보다는 키 같음. 그 정도야? 아니 가진 놈은 안 가진 놈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죠? 키 작은 분들 제일 스트레스가 뭐예요? 남자분들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이런 내가 싫다 이런 걸 왜 느껴? 어떤 구간에서 느껴? 어떤 부분에서? 밖에 돌아다닐 때? 옷핏? 키 작은데 돼지는 없죠 여기. 예. 옷핏도
자기 그 기장에 기장도 좀 자르고 해가지고 되게 잘 입으면은 스타일리시하고 좋잖아. 어. 아, 키 작으면은, 아, 그 키 작은 오빠, 그러니까 뭔가 나의 특징을 키로 규정해버리는 그 여자들의 말에 상처를 입는구나. 아, 그분. 이렇게 나올 때, 어. 엘리베이터에서 키 큰 남녀 커플이랑 눈 마주칠 때요. 아, 그러겠다. 왠지 비웃는 것 같이 막 그런 피해의식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엘베에서 가장 클 때가 많아요. 예, 네, 뭐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그렇고. 거기다가 약간 굽있는 운동화 신어버리면은 그냥 막 184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예. 네. 미치죠. 윗공기가 확실히 맑긴 맑아요. 좋긴 하죠. 덩치가 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이렇게. 그 느낌이 궁금하시네요. 애국가 3절 부르면 500개. 아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500개를 주시면 3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서로 괴롭히고 있다고. 시청자들은 내 외모와 배를 까고 있고 나는 키 작은 시청자들 겨냥해서 뭐가 부러워요? 기만질하고 있고 정말 그 하남자들의 예, 향연이다. 우리 서로 좀 서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분열하지 맙시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시간에 재방송 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시청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여러분들 이제 시간적으로 좀 이제 여유가 많다는 거잖아요, 평일에. 그죠? 물론 뭐 지금 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서로 피차 시간 부자들끼리 예 서로 이럴 때는 좀 분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한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예. 얼마 전에 유플러스 뭐 난리 났었죠. 접속장애 관련 사과 한마디 없는 유플러스. 못난 것들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통내 나는 놈들끼리 싸우지 말자. 유플러스 유선망 두 차례 20분간 접속장애가 생겼었다. 새벽 시간대와 오후 시간인 5시가 넘은 시간에 유플러스 인터넷망 전체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접속장애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 자체적인 사과문이 하나도 없었다고.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쓰는 인터넷 서비스이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보상도 안 해줄 거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 해서 카카오식으로 뭐 보상을 하든가 뭘 좀 주든가. 이거는 딱 말해줄게요. 유플러스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1개월 이용권을 좀 뿌리세요. 예. 유플러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대체. 디즈니 한 달짜리라도 주던가. 24시간 풀 노동이 가능하다는 걸그룹 메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메타버스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걸그룹이 전부 다 AI래요. 말했잖아. 그 디지털 성범죄 법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예, 그 법은 잘 만든 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분야에서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에서 만든 걸그룹이라고 외국인들한테 호평이래요. 노래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고. 메이브. MBC라서 안 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같은 엔터 KAI 인스타 인플루언서 리나라는 분. 갑자기 글맛도 생각나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소리는 성장 중.
2023년 새해가 밝은 기념으로 나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과연 제 나이는 몇 살로 나올까요? 어? 이건 아니지. 이거 앱이 이상한데요? 불쾌한 골짜기 티 많이 안 나지 않아요? 오, 눈 깜빡거리는 거 되게 매력있다. 오, 안티티티티 프레셜 눈 깜빡거리는 거. 오, 순간순간 매력이 보이네요. 구독자 여러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토끼처럼 높고 멀리 조약하셔서 원하는 목소리는 어쨌건 저 사람이 입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요.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앞에서 오는 차가 뭐해? 역주행이잖아. 화 존나 나겠다 이거. 탈고딩 아프리카요 캠? 진짜 저런 새개년 놈들은 달콤한 인생 이병헌처럼 차키 뽑아서 던져야 하는 거 아니냐? 아야야야야! 아이! 어이씨. 아스카 키라라가 운영하는 카바쿠라 헤이진짱? 뭐야 이게? 카바쿠라. 카바쿠라가 뭐예요? 뭐, 카바레? 룸? 뭔데? 카바쿠라가 룸이야? 아, 아스카 키라라가 엄청 성공했잖아. AV 배우 중에서는 뭐 자기 이름으로 낸 브랜드도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최고 아웃풋 아니야? 그지? 늙어가지고 그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분들도 많은데. 결혼 발표 또 했어요? 아 진짜야? 아, 송중기 임신 재혼 전격 발표. KT 루이즈 사운더스와 혼인신고. 존나 멋있네. 송중기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게요. 저 결혼합니다. 저희 둘이 애도 생겼습니다. 곽정은님이 말하는 곽정은의 사생활. 이분 저기 안 나오네. 그 여우 그 뭐냐 그 드라마 그 예능이잖아 드라마래.
성시경님이랑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시즌2 나왔는데 곽정은님은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어 여우사냥. 어 이분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여자들이 운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실 남성이 많죠? 상상해봐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만큼 공포스럽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학습된 공포가 아닐까요? 정당한 공포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운전하는 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내가 좀 하기 어렵다고 느껴져서 만들어낸 공포인지. 아 서인형 마렵네. 서인형 마렵네. 에. 개꼽졌잖아 예전에 서인형님이. 남자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경험담이야? 아니면 상상이에요? 이랬잖아. 근데 표정 관리 안 되고. 190cm를 최단신으로 만든 스포츠라고. 2m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세고 세잖아. 와 너무 큰 것도 좀 문제긴 해 그지? 어. 여러분들 물어볼게. 어 165로 살 거예요? 190으로 살 거예요? 아 너무 커. 2m로 살 거예요. 165로 살 거야? 2m로 살 거야? 2m 2m 죽어도 2m? 전 3m요 진짜요? 끌게요. 왜냐면 약간 제가 좀 강박이 또 생기네. 안 울고 지나간 게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니까. 네. 최대한 빨리 넘기는 중. 샥스랜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샥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곳이 바로 에버랜드 알바라고? 개잡소리 하네. 구라 까고 있네. 그냥 샥스랜드라고 썼는데 추천도 가장 많이 받았어. 뭐야. 에버랜드는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물의 왕국이 펼쳐진다. 스키장도 똑같더라. 직원들끼리 가운 입고 방 왔다 갔다 한다. 구라 같아. 주작임. 암튼 주작임. 아니 물고기 주둥아리가 무슨 에일리언도 아니고 저렇게 되게 개팍하네. 상위 0.1%가 되기 위한 신체 조건. 아 이 쇄골 어 어깨 내가 알기로 넓은 어깨는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일자로 퍼져야 된대. 어 이렇게 된 쇄골이 있고
이렇게 일자로 퍼지는 쇄골이 있대. 야, 레반도프스키죠? 박태환, 김제동이야? 헐. 머리 작고 승모근이 적당하고 팔다리 길고 직각 어깨 중견 또는 상견. 이승윤 군다.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야추를 가진 남성이 조폭일에서 손을 털고 적성을 찾는다. 조폭에서 전직 조폭이었는데 AV 배우로 된 리차드 맥널리. 어렸을 때부터 그 최자였다고 하네요. 네, 별명이. 감옥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다고. 10여 년간 조폭으로 생활했는데 우연히 자신의 별명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무게감 있는 조폭을 할 수가 없어서 바꿨다고. 포르노 배우로 마음껏 자랑하며 직업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분? 그 허브에도 나오네. 그래도 안 볼래. 그 남자 거 봐서 뭐해. 한국의 도시전설. 예전에 이거 있었죠? 200원짜리 동전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해가지고 누가 인터넷에 괴담처럼 올렸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200원짜리 동전 있었다고 하면서. 근데 이런 그 현상이 전국에 몇 명이 있다고 계속 목격했다고. 나 200원짜리 동전이 기억나가지고 네이버에 쳤는데 사람들은 없다 그러고. 이게 무슨 현상이라 그랬는데.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어린 시절 200원짜리 동전을 보거나 사용한 기억이 있었다. 근데 이 동전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주변인에게 물어봐도 이 기억하는 이는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나도 기억난다고. 근데 언젠가부터 없어졌다고. 조작된 기억이 아닐까요? 저도 기억나요 하면서 모두가 이제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있었대요. 기념주화인데 근데 그들이 썼을 확률은 아주 낮다고 하네요. 한 세트에 수천만 원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그만큼 희귀한 물건이었다. 코형 어릴 때 버스 탈 때 토큰 있던 건 기억나? 동전 모양. 그건 알지. 그건 알아. 거진 다 본 듯? 네. 피규어야? 미쳤다. 와. 와, 안구, 와, 미쳤다. 직접 다 입혀가지고 만든 거네. 완전체가 아니라. 퀄리티 미쳤다. 마고로비 똑 닮았노.
기괴할 정도인데? 야. 아, 난 왜 자꾸 요즘 야쿠를 보지? 카리나가 현세대 최강인 결정적인 이유. 아, 몸매가 좋다. 글래머러스하다. 현실판 남이 몸매다 이러면서. 구라가 아니래요. 예, 진짜래. 비주얼, 소두, 슬렌더, 미드, 걍 개사기. 그치, 그 완전 미치긴 했다. 그게 진짜 완전 개사기야. 턱선도 그렇고. 끊을 수가 없다. 계속 내리게 되네. 미안합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싶어요. 못 끊겨서 꼭 쇼츠 같아. 씨발. 미안합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내리게 돼.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이씨. 죄송해요. 나도 이제 꺼야 된다는 그 지금 그게 지금 왔거든. 난 남자다. 2017년도에 올라온 글인데 여자들 생리하는 거 귀엽다. 너무 귀엽고 설렌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순수 청순 이런 애들도 한 달에 다 며칠씩 몸이 아기 낳을 준비한다고 생리하고 그런다는 게 진짜 귀엽고 신기하다. 남자들 포경하는 것도 귀여워. 씨바라. 나 남자인 특 여자인. 이 글은 그지 나 남잔데 특 여자임 모해화 시키는 건가? 근데 그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굉장히 천박한 얘긴데 샹내라 그러더라. 샹내 그 앵리 냄새를 보고 샹내라 그런데 샹내 얼마나 자기들끼리도 그 냄새가 지독하면은 샹내라고 하겠습니까? 네. 뭐 자연스러운 뭐 그런 거겠지만. 샹내 난다 그런다고 하더라고. 여초 그 언어야. 여초 단어. 샹내. 제메이엠 욕했어요? 뭐예요 이게? 막지마 씨발이랬다고? 막지 마시죠라고 한 거를 씨발이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저기 하네. 제메이엠이 이제 더 이상 욕을 하겠습니까? 예, 형수 그게 있어가지고 토련님 제발 저의 거기만은 찢지 말아주세요. 존나 웃기네. 아 이제 진짜 그만 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개 열받게 생긴 곤충은 좀 궁금하네. 곤충이야? 아 씨발 곱등이잖아. 들어봐 이 씨발 개 징그러 이 새끼들. 아 바퀴벌레보다 곱등이가 더 징그러운 것 같아. 전마들은 배돼지가 오우 뭔 말인지 알지? 콧박이 자기 외모 설문조사 참고 이 세 가지 얼굴형이 삼국시대 남자 평균 외모를 복원한 거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진지하게 평가해주세요. 이 세 명보다 본인이 낫나요? 못 낫나요? 이 정도면 잘생긴 거다. 상위 10%다.
모르겠다. 나 약간 배그 캐릭터가 생겼네. 중간에 약간 김풍님, 김풍 작가님 떠오르고. 야, 진짜 넘어갑시다. 이제 그만. 쌈배한테 피하겠다. 쌈배한테 피고 다음 뭐 할지 쓱 봅시다. 예. 약벌방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2월 1일인데 좀 쏘시죠. 쌈배한테 핍시다. 일단 오줌도 싸고 와야 돼요.